스피파이 오디오의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자, 우선 스피파이 오디오 홈페이지에서 프로덕트로 가시면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이런 메뉴가 보입니다. 믹스박스.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기에서 디스커버 버전이 있습니다. 디스커버 버전. 이 디스커버 버전은 49달러에 구매를 하셔도 되고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디스커버 버전 말고 코어 버전 그리고 프로페셔널 버전까지 총세 가지 버전이 있고요. 요 디스커버 버전으로 일단 오케스트라 간단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사용법 그리고 사운드 만드는 것까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 일단 프리. 자, 디스커버 요 보시면은 게러지밴드에서 프로툴까지 어디서든 멋진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All Free라고 있죠. 에드 카트 All Free. 이걸 누르시면 일단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고 설문을 좀 맞춰주면 여기에서 이 스피파이 오디오에서 무료로 14일 후에 요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14일 후에 아니면은 지금 바로 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돈 주고 사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바로 필요하시면은 돈 주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 나는 한 14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만 하시면 되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요 계정 만드시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은 14일 후에 요 가상악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뭐 받아서 링크 들어가셔서 요 스피파이 오디오 앱이 있거든요. 그앱 받아서 그냥 앱 안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자 로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디스커버 버전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CPU 디스크 메모리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CPU 사용량, 디스크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 채널 고를 수 있는 거, 그리고 튠, 이거는 기본은 440Hz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튠을 하실 수가 있고, 팬 조절하실 수 있고,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요 팬은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요 그림, 요 그림에 맞춰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요 바이올린, 요 그림에 있는 그림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은 그림에 어떤 악기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바이올린 클릭하시면 바이올린으로 로딩이 됩니다. 만약에 난 첼로, 요 오른쪽에 있는 첼로를 로딩하고 싶다 그러면 첼로에서 마우스 클릭, 그럼 첼로로다가 로딩이 된 거죠. 여기 로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바이올린 해놓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살짝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들어보시죠? 그쵸? 자, 첼로는 살짝 오른쪽. 제가 같은 음을 연주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살짝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펜 조절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오보에는 가운데쯤에서 소리가 나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펜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내가 뭐 바이올린인데 퍼스트 바이올린인데 난 이게 좀 오른쪽에서 나오고 싶다 그러면 펜 조절로다가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블 클릭하면 정 가운데로다가 다시 디폴트 값으로 돌아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클릭해서 악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 이외에도 이 메뉴를 펼쳐서 이 메뉴에서 쭉 서칭을 하면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간단한 설명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설명들도 여기에서 보이는 그 설명이랑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로딩하는 것들은 여기서 설명드린 거고 그 밑에 이제 소리 조절하는 부분, 소리 조절하는 부분은 일단 익스프레션은 볼륨입니다. 볼륨. 그래서 제가 하나 눌러보면
이렇게 볼륨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스는 뭐냐면은 그 샘리어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니시모 이거는 포르티시모 이런 식의 느낌. 그래서 만약에 얘는 0으로 해놔도 그래서 소리는 납니다. 피아니시모로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크레센도를 제가 한번 한다 그러면 크레센도 피아니시모에서 크레센도 그리고 뭐 디크레센도 또는 디미누엔도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 샘여림을 조절하실 수 있는 게이 다이나믹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이 누르고 이런 식으로다가 뭐 익스프레션으로 하시든 다이나믹스로 하시든 그 제가 원하는 대로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게 제일 효과는 좋은 것 같고, 익스프레션이나 다이나믹 둘 중에 하나 뭐 골라서 하셔도 소리만 예쁘게 잘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리버브입니다. 리버브는 자, 지금은 요런 소리인데 리버브를 최대로 해주면 리버브가 좀더 강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좀더 공간감이 커지는 그런 잔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롱 이거는 다른 가상악기들에서는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길게 연주하는 주법. 스피카토는 짧게 끊어끊어 연주하는 주법이죠. 이런 식으로 피치카토는 손으로 뜯는 주법. 그렇죠? 그리고 트레몰로는 위아래로 빠르게 그 흔들어주는, 그러니까 위아래를 빠르게 연주하는 그런 주법. 요런 거. 그리고 여기 이 주법들을 지금 마우스로 클릭을 했는데, 이 주법들을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건반으로 눌러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키 스위치를 이용해야 되는데 키 스위치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옥타브 보이시죠? 이 옥타브. 옥타브를 이렇게 낮춰보시면 키 스위치가 요 아래에 숨어져 있었어요. 요 아래에 숨어 있는데 제가 88 건반의 제일 아래 C0 버튼, C0 버튼 누르면 여기가 C0 보이시나요? 여기가 C0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그쵸? 마이너스 2, C-2까지 가 있으니까 요거를 요 C0로 옮겨줘야 제가 뭐 이런 연주를 할때 내가 원하는 대로다가 그 주법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간단히 건반 모양이 보입니다. 건반 모양 아이콘 이걸 잡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C0로 올라왔죠. 그러면 C0는 롱, C#0는 스피카토, 그리고 D0는 피치카토, D#0는 트레몰로. 이렇게 건반으로다가 눌러주면서 키 스위치로다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자물쇠는 뭐냐면은 요 자물쇠는 이 마우스로다가 만약에 피치카토를 해놓고 자물쇠를 누르면 피치카토로다가 연주가 되는데 키 스위치는 아니고 키 스위치는 아무리 눌러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키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이 피치카토가 변하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자물쇠입니다. 요 자물쇠. 자물쇠를 해도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되죠. 이렇게. 자,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메뉴가 숨어 있는데 여기 메뉴에서 간단한 이 다이나믹 어떤 식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조금 조절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설정에 가시면은 뭐 세팅하는 것들, 인터페이스, 뭐 오디오, 플러그인 이런 것들 아주 세부 설정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하신 뭐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설정이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뭐좀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창 크기가 지금 제 화면에서는 요 정도 해놓으면 좋은데 만약에 노트북에서 하고 그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걸로다가 이렇게 조절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보실 수도 있고 작게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핸들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기능이죠. 자, 이렇게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베토벤 심포니 넘버 1 퍼스트 무브먼트 여기 첫 부분만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일단 미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만져줬냐면은, 자, 처음에 키 스위치 C0에 있는 여기는 롱이고 여기는 그 피치카토입니다. 피치카토부터 여기 한번 솔로 들어볼까요? 솔로로 들어보면 이렇게 피치카토. 그리고 여기서는 롱으로 바뀌면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션으로다가 볼륨을 조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나도록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 설정도 해줬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키 스위치하고 익스프레션 설정하고 요런 것도 간단하죠. 요거 두 가지만 해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당연히 그 노트들은 위에 찍혀 있는 거고요. 요렇게 해놓고 그리고 바이올린은 제가 이퀄라이저를 살짝 줬거든요. 살짝 요 고음역대만 살짝 밝게 그리고 볼륨을 살짝 높여줬습니다. 게인으로. 그리고 퍼스트 바이올린만. 그리고 세컨드 바이올린은 고음역대만 살짝 이퀄라이저로다가 높여줬고요. 그리고 비올라는 저음역대를 살짝 낮춰지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스는 다 똑같고 트럼본은 이퀄라이저에서 요 고음역대를 좀 낮춰줬거든요. 조금 약간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뭐 프렌치온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놔뒀고 바순이랑 클라리넷은 저음역대를 살짝 깎아주고 클라리넷은 아이고 저음역대랑 고음역대도 살짝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썸 보시면 버스 7에다가 뭔가를 좀 줬거든요. 버스 7이 뭐냐면은 버스 7 가기 전에 여기 리버브 이 스트링들만 한 번 더 리버브를 줬습니다. 스트링만 그 스페이스 디자이너 라이트 라지 앤 브라이트 웻은 -10 dB 드라이는 뮤트 해버리고 이렇게 리버브를 하나 더 줬고요. 그리고 요 버스 7 요게 이제 뭐냐면 가상악기만 연주를 하면 이 좌우 팬 조절 한 개 스테레오 이미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뉩니다. 너무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완전 왼쪽에서만 들리고 뭐 첼로는 완전 오른쪽에서만 들리고 막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왼쪽 오른쪽 구분이 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제 녹음을 했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이 만약에 뭐 이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올린 여기에서 연주가 된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관객이라고 하면 바이올린 약간 왼쪽에서 들리긴 하지만 이런 잔향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같이 들리면서 왼쪽 위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가상악기로만 하면 너무 왼쪽에서만 들려서 여기 썸에다가 샘플 딜레이로 64샘플씩 살짝 뒤로 밀어줬습니다. 소리를 살짝 뒤로 밀고 그 다음에 이 게인을 열어서
볼륨을 마이너스 6dB 정도까지 낮춰줬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살짝 느리게 나면서 볼륨은 좀 작아졌죠. 그러면은 약간 잔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겠죠. 그거를 요거 수압 버튼으로다가 수압 버튼 LR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주는 버튼이죠. 요걸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약에 바이올린이 왼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요 버스 7을 통해서 오른쪽에서 64샘플 늦게 그리고 볼륨도 마이너스 6dB 작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버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반사돼서 같이 울리는 느낌이라서 한 공간에서 연주되고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더 표현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어떤 식으로 소리가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를 꺼보겠습니다. 이걸 끄고 들어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좀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다시 제가 한 대로 켜놓으면 이런 식으로 서스테인 나오는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자,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 샘플 딜레이랑 게인이랑 줘서 버스 7에서 그러니까 반대로다가 좌우를 바꿔주는 요 소리를 합치지 않았을 때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소리가 들리고요. 이렇게 해주면 한 공간에서 녹음한 것 같은 약간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뭐랄까요? 현실감 있는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테크닉은 저처럼 요런 느낌이 좋다고 하시면은 요런 거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난 명확한 왼쪽, 오른쪽 구분이 된 소리가 더 좋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음악을 들어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감사합니다.